여기 앞에가 바닷가인가 보다, 바로. 네, 맞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 수박. 응? 근데 선글라스 쓰니까 엄청 부자 같아.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네. 카메라 친데 왜 이렇게 하고 찍어? 안 보여가지고 잘 꼼꼼히 하고 안 보여. 와. 여기는 예약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 둘이었으면 좀 클라스. 빈땅 먹을까? 이거 레몬 빈땅인가 봐. 레몬. 예. 저 레몬 빈땅. 레몬 사또. 예. 어, 저도 레몬 하나 먹을게요. 오빠 다리 좀 치워줘. 털? 다리 털 나? 아, 연애하는 아, 다리 좀 오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짤할 때마다 반갑습니다. 약간 탄산 음료 맛. 네, 탄산 음료 맛. 아, 근데 우선 되게 시원하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맛 이런 맛이어가지고 홀짝홀짝 뭐 딱 취하는 거잖아. 이제 자카르타로 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아까 아쉽다고 하시더라고. 아, 진짜 올 때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만나고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니 저희는 재밌는데. 저요? 거의 저희를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여행 같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명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가까이 있어도 명분이 없으면 못 오거든요. 너무 이런 좋다. 명분으로 저도 휴가하는 거죠. 한국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우선 새우 필수. 새우? 네. 그러면 타이거 새우? 네. 큰 새우? 네네. 새우, 타이거 새우 소스가 많이 있어요. 후추 소스 있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 마늘 소스 있고 그리고 빠당 소스도 맛있고요. 그럼 그것도 먹어봐야죠. 일단 뭐 새우, 오징어, 야채. 생선 큰 거, 야채, 그리고 나시고랭, 굴 아니면 조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골라봐. 하나씩. 네. 조개랑 굴 중에서. 조개랑 굴이요? 뭐 드실래요? 저는 조개를 추천. 굴 한국에서 먹는 거 사실 똑같거든요. 아 그렇죠. 굴은 자주 먹으니까. 조개. 사실 조개도 똑같은데 그 소스가 있어요. 아 네. 아. 그 소스 맛있거든요. 두 양 스트레스래라. 하나 수다 마니스. 사스 아빠? 하나 양 수다 마니스. 하나 양 소스 바당 사마 아사 마니스. 매운 걸로 할까요? 매운 걸로요? 어떻게든 지금 나는 바카르야. 큰 걸로 해서 나눠 마실까요? 아니면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할까요? 양 스몰 사토. 지영. 너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아직도 주문이 안 끝났어. 우리끼리 왔으면 어떡하냐. 아니 계속 막 어느 게 좋냐 어떻게 하냐. 옛날에 뭐지? 이게 언제지? 반갑습니다 금지. 금지. 아이고.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달려야지. 소주를 다 해야 되나? 엄마 앞이? 어? 뭔가 대박이다. 나왔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소스들이 근데 다 맛있다. 이게 잘 어울려 되게. 더 먹고 싶다, 그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냐? 보려고 오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데도 와보고.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후추 맛 오징어예요. 후추 소스예요. 딱 봐도 오징어다. 됐다. 뭐 먹었는데? 여기는 고추. 아 고추. 아 그걸 먹는 거라고? 그 장식 아니야? 근데 매운데 맛있어. 이런 라임 같은 거 상큼하게 좋아하시면은 뿌려주세요. 네. 근데 여긴 라임을 되게 많이 쓴다? 많이 써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동남아가 많이 쓰더라고. 태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이게 깡콩이라는 현지 이제 야채인데요. 아니면 그거 아니야? 모닝 글로리를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건 잘 모르신다 지금. 두둥. 이럴 때는 먹어보면 돼요 그냥. 맞아. 아 모닝 글로리 자주 드셔보셨어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맞나요? 맞는 거 같은데? 찾아봐야겠다. 맞아요? 모닝글로리 맞아요. 어, 그러니까 깐꿍이라고요? 깐꿍. 네. 깐꿍이 그러니까 모닝글로리인 거네. 부른 이름이 다른 거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 그러세요? 맛있지? 응. 맛은 있냐? 빠당 소스요? 네, 이게 그 현지 이 나라에서 만드는 빠당 소스인데요. 진짜 강추합니다.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근데 일단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분위기 맛집.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약간 슴슴한 것 같으면서 맛있어. 그 바다 맛이 조금 있어요. 네. 맛있는데 딱 맛이. 좋아. 일단 마사지 스피리 얘기다. 이 여분들 눈으로 화면을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저기도 말씀해주세요. 네. 내가 인도네시아어 제목 번역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야 비싸냐? 약간 좀 막 가이톤인지.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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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마카시 아니야 그지? 사마사마. 감사합니다. 벌써 회사 올게요. 아, 사이 드라마. 바로 다운. 갑자기 아, 누구냐고. 네, 와서. 모자 쓰시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아, 진짜 그냥 버터에다가 구운 맛. 약간 옥수수가 고기와 다르게 약간 건조하다, 그죠?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맛은 있네. 고추 발라서 그죠? 그쵸. 고소해. 나 고소하고. 잘 먹었다. 아유 너무 제가 더 재밌게 놀고 가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너무 편했어요. 다음에 한국에서 돼요. 다음 달 들어오신다고. 다음 달 들어옵니다. 네.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아. 제가 진짜 얻어먹고 얻어놀고 해서 제가 더 휴양하고 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드디어 진짜 3년 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잘 마치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타는 건가 보네. Our basica. Only for service we have this one. There is a bangi service. Yes, you need. 와 멋있다 여기. 여기 걸어서는 못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절대 못 나와. 되게 크다. 오. 오. 그. 와. 와. 너가 좋아하는 투베드다. 밖에 화장실 있어. 오. 냄새는 안 나왔다. 여기 샤워기 있네. 그러니까 수영하고 바로 들어와서 와, 샤워하고. 와. 들어가는 거네. 미쳤다 여기. 박수. 수영하고 잘까? 시원한 물이야. 수영할래? 여기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 우리 오면서 봤잖아. 방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가 그냥 골목이야. 길. 방 이름이 그거더라고. 프라이빗 풀빌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여기서 해도 아무도 모르겠어. 뭘.
근데 여기 얼마야? 그 내가 예약할 때는 19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45만 원인가 뭐 50만 원 이러더라고. 진짜? 어. 깊어? 근데 나 지금 계단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 어. 이제 카메라 끄고 들어갈게. 지금 11시 22분. 오빠가 너무 꼬물떡거렸어.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 비 안 온다, 그지? 여기 빌라 진짜 이쁜 거 같아. 응, 진짜로. 느낌이 진짜 훨씬 나고. 여기는 근데 휴양지다 보니까 로컬 음식보다는 피자나 샌드위치 이런 게 많이 파네. 그러니까 뭐 바베큐, 폭립 뭐 이런 거. 그런 류의 음식들을 많이 팔어. 서양 분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로컬 식당을 좀 찾기가 어렵네, 약간. 우린 또 근데 로컬 좋아하잖아. 그치. 밥은 뭘로 할 거야? 성우님이 이거 되게 맛있다 그랬잖아. 약간 백반집 스타일. 뷔페 스타일. 나 이런 거 좋아해. 김치 같이 생겼다. 우리 둘이 다른 거 남아서 나눠 먹으면 되겠다. 다 먹어보고 싶으니까. 딱 한 그릇에 다 담아주시나 봐. 근데 분위기는 카페인데 음식은 로컬 음식이라 되게 완전. 신기하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식 뷔페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나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여러 종류 있는 거. 근데 이거 먹고 어디 갈 거야? 거기 울루와트 사원인가? 그걸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 밥 먹고 가면 되겠다. 여기 분들은 이렇게 눌러서 먹는다고 했잖아. 밥 이렇게 이렇게 눌러갖고. 그러니까 약간 날려서 그런가 봐. 뭐 얻어 먹으러 왔나 본데? 너 먹고 싶어. 근데 오빠 밥이 베트남하고 태국 쪽보다는 훨씬 덜 날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살기가 있어, 살짝. 그러니까. 맛있어. 근데 여기 좀 특이점이 인도네시아 향신료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오빠한테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향신료에 약하니까. 나 지금 이거 먹는데도 약간 뭔가 많이 먹어본 맛이야. 나물이나 이런 것들도. 나도 마늘쪽, 간장 마늘쪽. 마늘볶음. 이거 단호박 샐러드. 갑자기 재보니까 짜장이 생각난다. 잘 어울려. 그러니까 막 손으로 툭툭 치잖아. 믿음봐. 놀래나?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놀린 거네. 사진 마음에 들게 나와? 아니. 근데 확실히 수박 주스는 태국이 맛있다. 땡모반이. 섞어서 먹어야지. 밍밍하네. 그러니까 땡모반이랑 달라. 그거 안 넣어서 그렇지 설탕 같은 거. 그렇지. 원조 수박 맛이네. 원조 수박. 이건 그냥 진짜 오리지널 수박 가른 거고. 너무 찍어야 돼? 당연한 거 먹지 마. 난 이거 작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엄청 크게 나오네. 누텔라. 살찌는 맛은 있네. 맛있어. 바나나 들어가 있어.
먹어봐. 아, 맛있다. 블루아트 사원은 꼭 가보라고 했잖아, 성우님이. 추천한다고. 어제 몇 시에 잤어? 내가 먼저 자지 않았어? 내가 한 4시에 잤거든, 어제. 진짜? 어. 뭐 원래 머리만 대면 자는데. 이거 나 가려야 되나 보다. 반바지 입었는데. 오빠는 치마 입고 나는 이거 차고. 야, 요리를 뚫게? 계속 날씬하시네. 원숭이 조심하라고.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몽키 들리고 하니까 내가 크리마카시 무조건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뺐어, 나도. 앞에 분들 모자 잡고 간다. 저렇게 해도 순간 방심하면 이제 가져간다니까. 오빠 조심해. 나 카메라도 지금 꽁꽁 잡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오빠 나 아까 칠 게 많아 지금. 와. 조심해야 돼. 노리고 있어 지금. 날라와서 오빠 나까 채버린 거야. 진짜 죽인다. 이거 뭐 꽃이 꽃인 거 같은데? 뭐 먹는 거야? 왜 그래? 오. 지금 뭐 흉내 낸 거야? 원숭이 온 것처럼? 아니야. 뒤에서 오빠 저 확대해봐 빨리 확대 확대. 얘 이렇게 불쌍하냐? 이거 오빠 아니야? 응? 누워가지고 백갈비도 먹고 있는 거. 나랑 오늘 옷 색깔도 비슷하다 이게 털이랑. 콩콩하네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는 건가? 아니 내가 뒤돌아서 있는데 선글라스 확 빼간 거야 이거. 그래서 근데 옆에 아저씨가 있었어. 갑자기 누구 부르니까 그 아저씨 와서 바나나 같은 거 원숭이한테 확 던졌거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선글라스 놓고 바나나 가져간 거야. 근데 웃긴 게 그 사이에 이거 물어 뜯었어 봐봐. 오빠 내가 이거 쓰지 말라 그랬지? 씹어 먹었나 봐 거기. 내가 선글라스 끼지 말라고. 왠지 알아? 오빠가 이거 촬영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이거 방어가 안 되잖아. 그 지붕 같은 데서 내려와서 갑자기 나한테 몰라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 이렇게 딱 빼갔어 진짜. 진짜? 아니 어쨌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지형 이러면서 선글라스 가져갔어. 아 뒤에서 물어 뜯어가지고 그 뒤로 얼굴 하얗게 질려버려가지고 원숭이만 오면 막 도망가. 되게 웃겨. 아니 무섭게 갑자기 왜 우리 앞에서 먹는 갑자기 거. 오더니 그지? 먹방하네. 그니까 아 소리 봐.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응? 먹방으로 성공할 것 같아?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야 우리 진짜 호구인가 봐. 네 귀걸이 털리고 지금 선글라스 털리고. 먹는 거 아닌데 귀걸이. 저 셀카 찍으려고 옆에 섰는데 앞에 본 순간 갑자기 제가 귀걸이에 나가 채갔어요. 지금 하나만 남아있는 거지. 먹으면 탈라는데 입에 넣고야 막 굴려 먹고 있다 귀걸이. 근데 원숭이도 얼굴 보잖아. 그럼 이렇게 훔쳐갈 것 같이 생긴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는데 쟤는 딱 봐도 관상이 근데 원숭이가 손기술이 좋네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살짝 느낌 들어. 근데 더 웃긴 게 진짜 나보다 귀걸이 잘 뺀다니까? 1초? 딱 했는데 귀걸이가 빠져서 뒤에 막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이고 싸구려잖아. 그치. 기다린 만큼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몇 시간 기다린 거야? 표 끊으면서 1시간 반 그리고 이거 공연 시작 전에 2시간. 다리개장으로 박은 스부와 버머가 3명한 아로프리다.
시켰어? 지금 나시고랭이랑 미고랭 먹고 수영하자. 근데 왜 이렇게 달아파나? 맥주 시원해. 하나는 10시에 온대. 좀 기다리래. 계란 추가한 거 센스 인정? 조금 추가지 인정. 힘들다. 지금 몇 시에 저녁 된다? 아까 너무 오래 서서 기다렸더니 저 진이 빠져. 알새우집 또 나왔다. 그러니까 여긴 알새우집이 나오더라고. 해외 나와도 또 배달을 시켜 먹어보네. 맛있어? 맛있네. 지금 뭘 먹어도 맛있어. 내가 매운맛 3단계로 했거든? 약간 매콤해. 이거 맛있다. 매콤해갖고 맛있어. 여러분, 저 내일 로봇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 밥 먹고 수영 한번 하고 씻고 잘게요. 내일 봬요.